자, 쉬운 찬송가 오늘 제가 5장. 5장은 G메이저. 그다음에 6번 목소리 높여서는요. 제가 C메이저로 한번 했어요. 오른손 한번 쳐 볼게요. 손가락 살짝 바꾸고 3번으로. 이거는요. 손가락 번호가 좀 많이 바뀌었죠. 꼭 이대로 치지 않아도 되는데 가끔 바꾸는 데 가서요. 여러분 다른 거 쳐도 괜찮아요. 자, 처음에 이 천지간 만물들 할 때는 G 코드 한번 쳐주시고 또 쳐주시고 그 다음에 D 코드 한번 그 다음에 G 코드 그 다음에 E 코드 D 그 다음에 라라라 D 코드 그 다음에 D 코드 라라라 아멘 할 때는 한번 C 코드 한 번은 G 코드 쳐주시는 게좀 자연스러워요. 자, 제가 이거 길게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조금 보실 수 있을까요? 자, 그 다음에 목소리 높여서 한번 해볼게요. 코드 별로 어렵진 않죠. 제가 코드를요 굉장히 단순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래도 바꿔야 할때 부분은 바꾸는 게 좋아요. 자, 5번 또 띄었어요. 5번 살짝 바꾸고, 3번 살짝 바꿔서, 또 5번, 3번, 4번. 자, 이건 제가 지금 C 메이저로 아무것도 임시표가 없는 거 파션만 살짝 있었죠? 자, 목소리 C 코드, 그다음에 G 코드, 그다음에 A 코드. 따라라 D 코드라 G 따 그다음에 F 여기 해도 되고요. 아니면 옥타브 올라와도 돼요. 그 다음에 바, 디 코드, 지 코드, 그 다음에 씨, 따라라리라라라라라, 그 다음에 F 코드, 씨 코드, 디 코드, 지 코드, 그 다음에 씨 코드, 그 다음에 F 코드, 씨 코드. 제가 G, D, F, C라고 했네. G, C예요. 제가 C 코드 써놓고 D로 했네요. 자, 여러분들, 이렇게 임시표가 적은 걸 그런 조로 하는 게 조금 쉽죠. 자, 코드는 잘 보시고요. 여러분 너무 코드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오른손 멜로디 치는 걸 하세요. 왜냐면 노래 부를 때는 멜로디가 중요하지 코드가 중요하진 않아요. 코드는 그냥 음의 분위기라고 하니까 그냥 여러분 멜로디만 신경 써서 찬양 부르시면서 한번 해보세요.